오늘 두 번째 캐슬을 만들어 볼 건데 먼저 메인 메뉴인 양배추 양배추를 채 썰어 줄게요. 양배추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에디드 슈가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 익으면 오븐 유리 있죠? 오븐에 넣을 수 있는 유리에다가 좀 덜어주겠습니다. 이제 다 볶아서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즈 녹을 때까지만 한 10분, 15분이면 되거든요. 어쨌든 요대로 오븐에 넣어서 치즈를 녹여줄게요. 요 상태로 350도에서 10분을 먼저 돌려줄게요. 중간중간에 봐서 치즈 녹으면 바로 꺼내면 됩니다. 짠! 나왔습니다. 치즈가 엄청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어나는 치즈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가져오겠습니다. 안녕!